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말 그대로 고털은 여러분의 쇼더는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들의 신곡과 토크로 30분을 꽉 채워드릴 거예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 데뷔와 동시에 쉿! 입을 다물게 만든 포스의 걸그룹입니다. 완성형 아이돌, 괴물 신인, 괴신, 글로벌 한루키, 글핫. 이 모든 수식어의 주인공이죠.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어서오세요. 자, 컬투쇼에 처음 나오시는 정말 괴물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인사 좀 멋들어지게 부탁해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와, 말 그대로 인생 뽀뽀예요, 그죠? 인생 뽀뽀. 인생 뽀뽀. 인생 뽀뽀죠. 와, 팀 이름 진짜. 와, 한 번씩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막내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리더 줄리입니다. 줄리. 줄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댄서 나띠입니다. 아, 메인 댄서 나띠. 나띠.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보컬 벨입니다. 요, 벨. 벨이에요, 벨. 이제 데뷔한 지 막 한 달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인이십니다. 어때요? 한 달 지나니까. 뭐가 좀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한번 한 번씩 뭐 그런 소감 좀 듣고 싶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고 하늘. 뭐가 생각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보니까 신기하죠? 네. 아, 진짜 신기해요. 네, 저 명상 핫도그 정말 갈 때마다 핫도그 모델이었죠,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신인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바로 브랜드명을 확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근데 너무 순수하게 얘기하니까 또 부자연스럽지도 않아요. 네, 네, 네. 네. 와. 근데 뭐 약간 오늘 컬투쇼의 첫 출연인데 네. 혹시 뭐 좀 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어때요? 우리 줄리 어때요, 줄리? 저희가 워낙 되게 즐겨봤던 프로그램이라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또 긴장이 네네, 되는 오히려, 것 같아요. 네. 차 타오면서 우리 회원, 맞아요. 우리 벨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완전 아기 때부터 오빠랑 많이 보던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아, 진짜? 아, 우리 벨 씨가 되게 영광. 완전 아기 때는 뭐야? 돌 지나고서. 네, 아기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맞아. 그 즈음부터 시작하긴 했죠, 거의. 그러니까 벨이 몇 년생이죠? 04년생. 아이고, 저희는 06년에 시작을 했으니. 아, 진짜요? 어, 비슷하네요. 예, 3살부터 네. 방송이 된 거죠? 네, 벨이 3살부터. 와.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태균 DJ가 벨 씨 아버님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오! 한번 맞춰보세요. 빠밤. 갑자기 어떻게 맞춰봐요? 빠밤. 사람을 한 성이 어? 심. 어? 성이 심. 심입니다. 심. 심회원이에요. 심? 심 씨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진짜로 심현섭 선배님? 아니,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진짜요? 아니요, 심신. 아, 야! 심신 형님의 딸. 어. 그대여 그 아름다운 와야. 오직 하나뿐인 그대. 갑자기 너무 반가워하시는데요. 너무 반갑죠, 진짜로. 어,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빨간 말을 하고. 눈매랑. 있네요, 얼굴이.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긴 아버님이. 그러니까 당시에 진짜 가요계를 아주 그냥 휘어잡으셨죠. 또 대를 이어서 가요계를 또 휘어잡으려고 키스 오브 라이프가 나왔고. 와. 키스 오브 라이프가 지금 다국적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네. 한국말 쓰는들을 다 잘하는데 어떻게 다국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저랑 벨은 미국에서 왔고 이중국적이고. 아, 줄리하고 태국. 태국에서 왔어요. 태국에서. 나띠는 태국. 네.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요, 나띠도? 아, 이제 10년째 여기. 아, 한국 사람이네. 인생 반을 살았어요. 인생 반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어쩐지 나보다 자연스러운데. 말이 나보다 자연스러운데 다국적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순수 한국 국적은? 저 혼자입니다. 하늘 씨만. 네. 하늘이만. 막내 하늘이만. 네. 근데 왜 키스 오브 라이프인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방청객들 분도. 우리 577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577 하나님. 네. 저분도 궁금해 하시죠. 그룹 이름이 왜 키스 오브 라이프인지. 아, 저희 키스 오브 라이프는 인공호흡 활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케이팝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담겨 있어요. 아, 인공호흡. 케이팝이 걱정돼서 나온.
그룹이에요. 걱정돼서 나온 그룹이에요.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밋밋하게 흘러가는 케이팝 내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내가 예, 구제하겠다. 예, 예. 뜨문뜨문 활동하는 한혜 씨를 예. 혼내기 위해서 나온 그룹. 아 그렇죠. 저한테 좀 자극제가 되는 그룹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 한 곡씩 내요. 그러니까 와, 멋있으세요. 멋있다고요? 이 자리를 존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멋있어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약간 줄임말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떻게 네, 뭐라고 불러요? 키오라가 아니라 키오프. 아 키오프. 아, 키오프. 네. 키오프라고 불러요. 네. 앞으로 이제 편하게 좀 키오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우리 키오프 신곡. 신곡 봐야 되겠죠. 제목이 쉿이에요. 이 저희가 아는 이 의미가 맞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조용히 해라. 근데 약간 조용히 해라. 아니 약간 인공호흡하라고 해놓고 계속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곡 소개해보세요. 자 홍보 네네. 자 들이대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쉿은 힙합 댄스 장르가 좋아라 좋아라 힙합 댄스 곡을 너무 좋아라 해서 만든 곡이죠. 네. 힙합 댄스 장르가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어디에도 억압받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라는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아이덴티티를 대중분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말을 개만 한 번 더 해봐요. 저 키스 오브 라이프. 아 근데 이 곡 속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 베리에이션을 줬어요. 자기만의 딱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막내가 한번 해봐요. 막내 느낌대로 한번 해봐요. 네. 저거 말고 그냥 있잖아요. 본인 생각이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쉿은 어떤 곡인지. 쉿은 가사에서도 담겨있는데 당당하게 네가 상상한 대로 너만 알고 있으면 된 거야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냥 당당하게 너 자신대로 빛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네. 너를 보여줘. 네. 아, 이거. 그러네요. 줄리하고 나띠 벨 씨가 곡 작업에 참여를 직접 했네요. 네. 능력자들이다. 작사를 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구나. 작곡을 그럼 누가 한 거죠? 이제 저희 인하우스 프로듀서 분들이랑 같이 함께 네, 세션하면서 나오는 곡이에요. 아니 벨 씨는 데뷔 전부터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진짜요? 네. 이거 느낌이 심상치 않네. 잠깐만. 이거 우리가 아는 그룹의 노래도 혹시 손댄 게 있나요? 네. 저희... 네, 아 맞아요. 벨 씨가 네. 이게 르세라핌 선배님의 르세라핌 Unforgiven. 진짜? 네, 이라는 곡에 작곡 참여를 했었어요. 우와. Unforgiven, Unforgiven. 맞아요. Unforgiven, I'm a villain. 야,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음악을 계속 한 거예요? 네, 계속 음악을 시작해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다가 어쩌다 걸그룹 준비를 하게 되어가지고 어쩌다? 네, 어쩌다가 좀 특이해요. 제가 감히 예견해 봅니다. 왜요? 우리 벨 씨 아이돌 신인 걸그룹 중에서는 가장 부유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 르세라핌 언폴기븐 정도면은 그래.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쯤 딱 정산돼가지고 한참 들어올 때거든요. 저도 뭐 저작권자로서 그러네요. 이제 조금 한 일주일 뒤면 또 저도 들어와요. 저도 이제 들어오거든요. 예, 뭐 저도 뭐 소소하게 한 5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데 난 10만 원. 나 10만 원. 아, 저 정도면은 제가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유한 계속해서 작곡을 할 거니까 앞으로 더 맞아요. 그룹에서 작곡 부분에서 리드를 꼭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벌써 1,000만 뷰가 넘었고요. SBS 인기가요에서 이번에 국내외 팬분들이 직접 투표하는 핫스테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또 1위를 하셨어요. 100% 팬들의 결정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건데 와. 첫 데뷔잖아요. 어때요? 사실. 이 정도로 주목을 받는 걸 예상을 했어요? 어때요? 아니요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좀 울컥하지 않아요? 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울컥할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흘러가니까 뭐가 네. 그렇지 정신이 없죠. 근데 사실 신인이 너무 정확하게 예상해도 웃겨. 너무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머머 맞아. 그대로 되네. 뭐. 되게 잘하는 그룹인데 이제 라이브를 맞아요. 또 고맙게 오늘 해준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 너무. 키스 오브 라이프의 쉿 무대로 모실까요? 아 기대된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와 얼마나 떨릴까요, 사실. 근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 노래에다가 본인들의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또 직접 또 곡을 만들기 때문에. 준비됐으면 네.
자, 키스 오브 라이프의 역사적인 컬트쇼 첫 라이브 무대입니다. 쉿! 박수로 청해겠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방금 중간에 돌고래 한 마리 왔잖아요. 그래 돌고래가 돌고래가 분명 있었는데. 벨 벨이 돌고래였어요. 와 대박. 벨이 돌고래가 됐어요. 아 노래는 쉿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뭐 약간은 좀 상큼하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되게 당당하면서 뭐 맞아요. 닥치고 내 노래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 맞아. 그런 의미도 맞아요. 있고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죠? 또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또 힙합했던 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해요 이제? 네, 힙합했던 놈이거든요. 이제 안 하는구나. 아 간혹. 간혹 하는데 아 그래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오, 그리고 또 막 예전에 막 이런 뭐라 이런 아 drop it like it's hot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약간 뭐 진짜 머라이어 캐리가 생각나는 이런 가성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 너무 다양한 거를 다 넣네. 종합 선물이네요 아주. 아, 노래 종합 선물이 멋집니다. 아니 우리 또 심신 선배님께서 네. 또 벨 씨의 데뷔곡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보고 또 무대도 그렇죠. 오시고 하셨을 텐데 아니 모니터링 해줬겠지 아빠가. 네 많이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본인의 영상을 많이 카톡으로 보내시고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제가 이번에 데뷔곡이다 아니면 이번에 무대 서운 거야 아니면 이거 다음 컴백곡에 한번 들어봐하고 보내면은 이제 답은 이제 자기의 오디오 파일로 오는 이건 아빠가 쓴 노래라 아빠가 어제 쓴 노래다 이렇게 오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그래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피드백이 아니고 나도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피드백을. 날카로운 피드백. 그래요? 날카롭게? 네. 좀 별론 거 별로라 얘기하고 아닌 거 여긴 좀 더 락커처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밋밋하게 했냐 근데 그냥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빠가 왜냐면 본인의 걸어온 길이 힘들 걸 아니까 딸이 맞아요.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좀 많이 반대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처음에는 막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항상 저를 존중을 해주셨고 한 번도 저한테 화내신 적도 없고 항상 지원해주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데뷔해서 증명을 하니까 그냥 좋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아빠들은 그래요. 뒤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또 너무 위대한 가수셨기 때문에 그럼. 걱정도 되시고 이러셨겠죠. 예. 우리 또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을 좀 한 번 더 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탈탈 털어요. 완성형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과거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과거 좀 털어봅시다. 네, 우리 줄리 씨가 더 블랙 레이블 연습생. 네, 맞아요. 이 더 블랙 레이블은 이제 YG 산하 레이블이고요. 자이언티 씨도 있고 전소미 씨, 태양 씨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 연습생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다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아, 제가 연습생 생활을 총 6년 정도 오래했구나. 네, 오래했어요. 하다가 이제 나띠랑 같이 또 그 전 회사에서 같이 있다가 여기로 갔지. 좋은 기회로 너무 같이 왔구나. 네네. 이거 그 줄리 씨가 랩을 하시는데 그 특유의 쫄깃함이 아 약간 꽃쪽이다. 저쪽이네. 저쪽. 저기네. 저 근방에 계셨다 왔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합정동 냄새가 좀 난다. 합정동 냄새. 합정동에서 다리 건너면 보이겠다. 예예예예. 예. 랩을 조금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랩을 아니면. 예. 그럼 제 작사 작곡을 짧게. 네. It's a four finger ring and it felt like a soul in the summer. Got a driver in a pilot, I could go where I wanna. And I know that I want it, got me running like an outlaw. Yeah, and I'll set it hidden on the left south paw. 멋지다. 목걸이 줍니까? 아니고 목걸이 걸어줘요? 목걸이. 아, 목걸이 완전 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아 내용이 너무 좋네요. 맞습니까? 네. 내용이 좋죠. 내용이 다 좋았는데 내용이 나 자신감 있다. 맞아요. 맞아요. 나 잘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 나띠 씨는 11살 때부터 JYP 연습생이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와. 아, 오디션 뭐, 대형 기획사들이 이미 찍은 친구들이네. 야. 그 나띠 씨가 그 나띠 씨였어요? 아. 네. 그 나띠가 그 나띠? 그 나띠가 이 나띠였구나. 네. 이미 너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16. 네, 트와이스 언니들이랑 맞아. 같이. 맞아. 원래 만약에 데뷔를 하려고 했으면 그 JYP의 누구들이랑 트와이스랑 같이 데뷔할 뻔했던 거예요? 네, 트와이스 언니들부터 뭐 있지 언니들도 같이 연습했고. 아, 네. 맞아요.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돌 학교 프로미스 나인 그룹들이 또 서바이벌한 거에 또 출연을 하셨고. 아, 그때도 화려하네요. 맞아, 너무 잘하는 사실 멤버. 감사합니다. 야, 이런 또 과거가 있었었네요. 예, 네. 이 그룹에서 멋지게 데뷔하려고 그런 연습생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 씨는요? 네. 하늘 씨는 유일하게 연습생 평가를 통해서 데뷔한 실력파래요. 이 쟁쟁한 멤버들 가운데 네. 또 연습생 평가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본인이 처음 평가할 때 불렀던 노래는 어떤 거예요? 제시 제이의 도미노입니다. 제시 제이. 네. 외국 가수입니다, 여러분. 제시 제이. 네. 제시 제이. 제시 제이라는 한국 사람은 없어요. 제시는 있어요, 제시. 데뷔하는데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 작년 초쯤에 들어왔어가지고. 아, 진짜? 네. 그럼 한 1년 정도? 1년 반 조금 넘은 거. 그러면 그 아이돌이 될 거라고 꿈을 가진 건 언제부터인데요? 엄청 어렸을 때요. 유치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좀 확신을 가지면서 연습했었어요. 우리 하늘 씨가 포부가 큰 게 예전부터 전교 회장 출신에 또 전교 부회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공부도 잘했고 리더십도 있고 인기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막내이긴 하지만 이렇게 팀이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좀 답답해가지고 나 전교 회장 이런 느낌이 좀 나왔던 적이 있나요? 리더십이? 막내지만 좀 약간 리더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보스 베이비예요. 보스 베이비. 막내 온 탑. 막내 온 탑. 아. 언니들이 좀 이해 안 가는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가끔씩 베란다 문을 안 닫거나 불을 안 끄고 문 단속, 불 단속 에어컨을 안 끄고 에어컨 단속 약간 할머니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언니들이 저보고 그렇게 불러요. 중요하죠. 아껴 써야죠. 사실 네, 언니들 뭐 변명 타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문을 누가 안 닫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닫을 계획은 있어요. 닫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그 또 전에 말을 항상 해요. 저희 엄마처럼. 그거나, 그거네. 항상 전에. 그렇지.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설거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듯이. 맞아요. 갑자기 막 보고 싶지 않고 닫고 싶지 않고. 창문
까지도 닿는 걸 계획하는. 네, 맞아. 네, 그럼, 알아서 할 것을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하늘 좀 놔둬봐요 그러면 뭐. 네. 네 좀 놔둬. 한번 참아보고 네. 하빈 씨가. 다리 물을 안 닫으면 목이 다 들어온다 이제. 여러분이다. 4124님, 벨님, 아버지 대표곡 오직 하나뿐인 그대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와 저. 혹시 와, 아니 불러봤겠지 뭐. 저희도 처음 들어보고. 진짜? 네. 여기서 멤버들 앞에서도 한 적이 없구나. 저도 제 마지막으로 부른 게 한 12살 때. 그래야죠. 12살 때면은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안 됐죠? 뭐. 8년 전. 그래도 8년 만에. 8년 만에 아. 후렴 부분. 네. 후렴 부분. 아 후렴 부분. 갑자기 네. 그제야.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와. 그때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야. 민망하네요 감동이다 제대로 2023년화 됐다 야. 나중에 리믹스 버전 내겠습니다 그래. 아, 진짜 좋아하시겠다 근데 벨씨 음색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이네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해외 팝 아티스트 중에 저런 비슷한 목소리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요? 예예예 예. 약간 뒤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 그거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끝처리가 끝처리가 너무 세련됐어 그렇지 그게 너무 매력적이야 감사합니다 그대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때야 야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네. 자 광고를 듣고 올게요 좀 짧지만 그래도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매력 속에 좀 탈탈 저희가 털어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미니 앨범이 활동이 이제 막 끝났는데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또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좀 느낌이 왔거든요 어떤 느낌이요? 키오프 앞으로 좀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하. 너무 잘 되면은 그래 잘 돼도 컬투션 나와주실 거죠? 네 나와줘 네. 불러주세요 그럼요 그죠? 예. 언제 아빠랑 한번 컬투쇼 나와. 네, 너무 나오고 싶어요. 옛날에 아빠 나오신 적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그때. 야, 그래서 방송에 지장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벨 씨가 그때 그 아버지하고 나오셔가지고 좀 말을 억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자, 키오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요일에 베이비도 고생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에러.